자, 계속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basic repository.cs 파일에서 이렇게 입력과 출력 관련된 메서드를 depo.net을 사용해서 한번 구현을 해 봤고요. 가장 기본적인 그냥 모양이니까 뭐 기본적인 절차로 뭐 추가적인 어떤 기능 없이 그냥 간결한 코드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세부적인 처리가 더 필요하다면 더 많은 항목들이 추가가 될수 있겠지만요. 지금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모양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베이직에다가 여기서 처리해 줄 건데요. 일단 베이직 솔루션에다가 하나 더 지금 생각난 김에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웹폼 이제 ASP.NET 4.6을 사용할 거고요.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어디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ASP.NET 코어 자 ASP.NET 코어로도 하나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SP.NET 코어로도 ASP.NET 코어 1.0 프로젝트를 하나 더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직 코어 베이직 닷 코어로 그냥 구분을 해서 이제 베이직 닷 코어는 말 그대로 ASP.NET 코어 1.0 버전을 사용해서 기본형 게시판으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제에 따라서 ASP.NET 코어를 사용해서 처리해주는 것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뭐 외부용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이제 Empty 이렇게 만들어놓고요. 자, Empty로 두고요. 그 다음에 기본형 게시판은 basic.core는 ASP.NET Core 1.0을 사용하는 기본형 게시판으로 하나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basic이란 주제로 기본형 게시판이란 주제로 ASP.NET 4.6과 ASP.NET Core 1.0으로 동일한 주제를 동일한 모양을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을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술을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요. 글쓰기 페이지부터 한번, 리스트 페이지부터 할까요? 그래서 list.aspx 페이지로 가서요. 글 작성 하나씩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헤더 컨텐트와 메인 컨텐트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요 라인에 딱 맞출게요. 자, 기본인 게시판에 리스트를 하나 구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구현해 주는데요. 여기다가 현재 데이터베이스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테이블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출력이 되면 여기서 데이터가 출력이 되게 입력 페이지, 출력 페이지에서 출력 페이지를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Ctrl Alt X 여기 있네요. 예, 도구상 자료 열고요. 자, 데이터 컨트롤 중에서 그리드 뷰 컨트롤을 떨어뜨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뷰 컨트롤의 이름은 CTL 컨트롤 중에서 베이직 리스트라고 이렇게 하나 주고요. 일단 오토 제너레이트 컬럼을 사용해서 일단은 한번 출력을 시켜볼 거고요. CSS 클래스는 테이블에 테이블 대시 보더드 테이블 대시 호버 테이블 대시 스트라이프드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형 게시판에 대해서 리스트 페이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기본 모양은 이렇게 이제 그리드 뷰를 하나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요. 그 다음에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버튼 하나 하이퍼링크 하나 만들어 줄까요? Ctrl Alt X 하이퍼링크 컨트롤 A 태그로 직접 해 주셔도 되고요. 자,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하는 하이퍼링크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CSS 클래스는 btn에 btn-primary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list.aspx 페이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 놓고요. 컨트롤 F5번 눌러서 실행하던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의 브라우저에서 보기. 자, 실행하게 되면 기본용 게시판에 글쓰기 페이지 이렇게 실행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스터 페이지가 모양이 마스터 페이지가 기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죠. 아, 제가 엠프티로 만들었죠. 예. 자, 엠프티로 만들어서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요. 예. 부트스트랩을 적용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베이직 프로젝트의 참조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NuGet 패키지 관리자 또는 보기에 다른 창에 패키지 관리자 콘솔 열어서 프로젝트는 베이직 프로젝트에 인스톨 대시 패키지 그래서 jQuery 다음에 아예 부트스트랩 자체를 검색을 해서 부트스트랩을 설치하게 되면 예, 부트스트랩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랩을 아예 설치하도록 하죠. 그러면 jQuery하고 부트스트랩하고 관련된 폰트까지 쫙 설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베이직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인스톨 패키지 부트스트랩 명령을 통해서 설치하다 보니까 몇개 폴더가 더 만들어지네요. 그래서 NuGet 패키지 관리자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는 거죠. 그래서 예 명령어에 통해서 뭐 모델 아 폰트 컨텐트 그다음에 스크립트 폴더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잠깐 들어가 보면 이제 스크립트 폴더에는 이제 부트스트랩과 jQuery가 포함이 되고요. jQuery 현재 시점에서는 1.9.1 버전이 메인 버전인가 보네요. 그다음에 폰트를 보니까 글리피 아이콘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이콘 부트스트랩에서 사용되는 아이콘들이 나오는 거고요. 근데 요즘은 폰트 어썸을 많이 씁니다. 폰트 어썸 많이 쓰고요. 참고적으로 그 다음에 컨텐트에는 부트스트랩 테마 관련된 CSS 파일과 부트스트랩 관련된 이제 스타일이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스터 페이지를 열고요. 마스터 페이지의 제일 상단에다가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컨텐트 영역에서 부트스트랩.css의 미니멈 버전으로 하나 추가하고요. jQuery 미니멈 버전과 그 다음에 그 부트스트랩 미니멈 버전 이렇게 CSS 하나,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두 개를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행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면 list.aspx가 기본 뭐 버튼 모양이 나오죠. 그리고 기본 폰트 모양이 적용돼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를 가운데 정렬 시켜줄까요? 네, 레이아웃을 일단은 클래스는 컨테이너로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컨테이너에 싹 묶여서 약간 가운데 정렬 전체 레이아웃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요만큼이 이렇게 컨테이너로 묶여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요. 자, 됐어요. 마스터 페이지는 이 정도만 꾸밀 거예요. 예, 더 이상 안 꾸미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하고요. 그럼 여기 컨트롤 베이직 리스트라는 이름의 그리드 뷰 컨트롤에다가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로 가서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저장 버튼 누르면 싹 사라져요. 예.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거의 공식처럼 하는 거 페이지 로드 할 때는 만약에 if tab 눌러서 if not 페이지가 is post back이 아니라면 즉 처음 로드 할 때만 display data 괄호를 닫고 해라 컨트롤 점 엔터까지 해서 이렇게 자동으로 코드 만들어 주고요. 실제 데이터 읽어다가 출력해 주는 display 데이터 쪽 페이지 처음 로드 할때 데이터 출력하는 건 여기서 구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출력만 할 거니까 바로 가져다 쓸게요. 그러면 참조 쪽에 보면 이미 밑에 있는 모델 클래스에 대해서 베이직 단 모델로 이렇게 참조로 가져놓은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는 뭐를 가져다 쓸수 있다? 여기 모델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베이직 리파지터리를 가져다 쓸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 리파지터리는 new 베이직 리파지터리 컨트롤 점 네임스페이스 추가 가로고 닫고 이렇게 리파지터리 개체 하나 만들어 줄 수가 있겠고요.
리파지터리 개체가 만들어졌으면 컨트롤 베이직 리스트의 데이터 소스란 이름의 속성에다가는 뭐를 지정해 줄 수가 있다. 리파지터리 개체 get 뭐뭐뭐죠. get all 메서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get all 메서드 잠깐 모양 보고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그러면 F12번 눌러도 되고 인터페이스로 묶여져 있으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구현으로 이동. 컨트롤 F12번. 컨트롤 F12번 누르면 get all 메서드로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get all 메서드에 대한 모양을 다시 한번 보는 거고요. select 뭐뭐뭐 from basic order by id의 descending을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 제네릭 클래스 형태대로 만들어줍니다. 됐죠?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전에 커서가 있었던 위치로 돌아가려면 컨트롤 마이너스, 네, 이렇게 하니까 한 번에 오네요. 한번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안 가네요. F12번 같은 데는. 그러네요. 그래서 컨트롤 마이너스라니까 이쪽으로 다시 돌아왔고요. 이렇게 get all 메서드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 소스에다 바인딩 시켜주고 베이지 리스트에 데이터 바인드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끝. 네. 비즈니스 로직은 이미 모델 클래스에다가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다 만들었기 때문에 select step from 한 거에 auto generate 컬럼에 의해서 일단은 출력이 되겠네요.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다시 한번 list.aspx 페이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Ctrl Shift W. 자, 그런데 오브젝트 네임이 없어요. 베이직이 없어요. 네. 베이직이 왜 없죠? 아하, 베이직은 여기서만 알게 놓은 거고, 잠시만요. 네, 이렇게 놓고 여기서는 못 찾겠다죠. 그래서 F7번 눌러서 잠깐만요. F7번 눌러서 코드 비하인드 파일 가서 여기서 가서요. 자, 여기 가서 F 컨트롤 F12번 눌러서 여기로 가고요. 자, 베이직에 대한 네임스페이스는 베이직 닷 모델의 베이직인데요. 베이직스. 아, 죄송합니다. 베이직스. 여러분들은 지난 시간 거 봤을 때 이거 잘못했다라고 판단했겠죠? 예. 제가 항상 원하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저거 틀렸을 텐데, 틀렸을 텐데. 그러고 나서 언제쯤 제가 오류를 낼까? 여러분들이, 그거, 이제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습니다. 쏠쏠합니다. 예. 전체 솔루션 다시 빌드. 항상 말은 잘하죠. 예. 실수해놓고. 자,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요. 컨트롤 마이너스, 컨트롤 마이너스. 가서 여기서 왔고요. 리스트 페이지에 대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브라우저에서 보기 다시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데 데이터 하나도 없어요. 예. 데이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자, 데이터베이스 어디에 만들어 놨어요? 제 베이직이라는 이름 데이터베이스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널값 아닌 것만 제가 그냥 널값 아닌 것만 자 뭐만 널값 아닌 것만 해서 타이틀하고 얘네들 와, 왜 이렇게 많아? 많네요 생각보다. 예, 하나만 그냥 수작업으로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스트 페이지니까. 그래서 SQL 서버 개체 탐색기를 열고요. 얘가 여기 와서 붙어라. 예. 자. 제가 사용하는 DB 중에서 중요한 DB가 있나요? 아, 로컬 DB는 대부분 강의로 하는 거니까 특정한 아니 단어 없죠. 예, 중요한 거 아니니까 다 강의용에서 쓰는 거니까요. 베이직. 예, 베이직에 테이블에 와서 베이직 스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데이터 보기 해서 여기 오고요. 자, 하나씩 한번 그냥 수작업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페이지에서 넣어서 오면 되는데요. 이거를 첫 번째 데이터. 이거는 알아서 127.0.0.1. 내용, 패스워드 1234. 리드 카운트는 0. 인코딩은 HTML, 텍스트. 홈페이지는 없다. 네, 됐죠. 이렇게. 아하!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이런 실수를? 아, 예. 이런 정수도 아니고 실수를? 뭐가 잘못됐냐면, 테이블을 제가 이렇게 만들 때, 왜 n 바 캐릭터로가 돼 있고 바 캐릭터 돼 있죠? 죄송합니다. 예. 제 이런 큰 실수를. 제가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옛날 데이터베이스를 가져다 보니까 그렇네요. 예. 이거를 이렇게 해서 n 바 캐릭터로 다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n 바 캐릭터, n 텍스트, n 바 캐릭터로.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강의에서 많이 얘기했는데요. 최근에는 그게 바 캐릭터, 바차, 바카. 얘를 쓸 일이 없어요. 엔바 캐릭터, 엔바카, 엔바차. 발음은 세번 합니다, 제가. 예, 그래서 N자 안 붙인 거 쓰지 않습니다. 예, 최근에는요. 예, 아예 다국어 때문에 그래요. 아예 뭐 영어라든가 한국어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제 왜 이제 전 세계 모든 언어 다국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N자를 붙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이런 실수가 있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를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게시, 데이터베이스의 로컬 DB에 게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다시 게시했고, 다시 한번 SQL 서버 개체 탐색기에서 다시 한번 열어놓고요. 내용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예, 됐죠? 이렇게. 자, nbar 캐릭터만 씁니다. 예, 앞으로는요. 아, 이거는 제가 카피앤페이스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카피앤페이스트로 하다 보니까 기존에 아주 오래전에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테이블 구조 그대로 가져다 썼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최근에는 다 nbar 캐릭터를 씁니다. nbar차를 씁니다. 자, 그럼 한개 데이터가 있으니까 넣어놨으니까 수작업으로 넣어놨으니까 브라우저에서 보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짜자잔. 오토 제너레이트 컬럼에서 이제 모든 항목이 다 추가가 되네요. 예,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모양이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면 여기서 자,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토 제너레이트 컬럼을 폴스로 두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럼을 하나씩 하나씩 여기다가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컬럼 섹션 만들고 컬럼 섹션 중에서 컬럼 섹션에서 이렇게 주고요. 여기다가 하나씩 항목을 추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엔 이것도 헷갈린다는 거죠. 근데 시간 지나면 뭐 그냥 뭐 쉽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이 컬럼 섹션을 제가 잠깐 작업해 놨습니다. 미리 해서 컬럼 섹션 짜잔 이렇게 놓으면 번호는 템플릿 필드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템플릿 필드에 이발 메서드에 ID 필드를 한번 사용해 봤고요. 아, 요것만 그냥 바꾸기 위해서 여기 그리드 뷰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아이템 타입만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타입만 베이직 닷 모델스 닷 베이직 타입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그러고 나서 여기 부분만 이렇게 자, 이발 메서드 대신에 뭐 아이템 닷 아이디 이렇게 요것만 그냥 단넷 4.6 버전에 맞게 요것만 이렇게 형식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요거 아이템 타입은 요거 베이직의 모델스의 베이직 클래스 베이직 또는 베이직 뷰 모델 요 클래스 타입으로 주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거의 아이템에 서 접근 이발 메서드 써도 되고요. 이발 메서드로 써도 되고 이발 메서드 대신에 타입을 아이템 타입을 지정해주면 이 아이템 타입을 지정해주면 아이템 닷 아이디로 이렇게 인텔리센스의 힘을 빌릴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해도 누가 뭐랄 수 없는데요. 이게 기본이고요. 아이템 닷 타이틀 이렇게 인텔리센스의 힘을 빌려서 사용해줄 수 있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포스트 데이트도 아이템 닷 포스트 데이트 닷투 쇼트 타임 스트링으로 데이터 스트링으로 출력하죠. 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너무 길다. toString yyyv 다시 mm 다시 dd로 요것만 출력을 하도록 하죠. 조회수는 리드 카운트. 예, 요거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다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가서 이렇게 새로 고침하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의 조회수만 이렇게 딱 출력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그 모양을 한번 꾸며봤습니다. 요 헤더 태그 가운데 정렬시켜줄까요? 그러면 가운데 정렬시켜주는 명령어가 원칙적인 거는 헤더 스타일의 호리즌탈 얼라인이 원래는
센터인데요. 예,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나서 실행시켜주면 먹혀야 되는데요. 안 먹혀요. 왜 그러냐면 부트스트랩 때문에. 부트스트랩 잠깐 빼볼까요? 마스터 페이지에서 부트스트랩을 얘를 잠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시켜보면 가운데 정렬이 먹힐 거예요. 예, 가운데 정렬이 먹히잖아요. 제목 보면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부트스트랩을 적용하게 되면 가운데 정렬이 안 먹혀요. 왜안 먹히냐면 제목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요소 검사를 잠깐 해보면 자 되어 있고요. tr 태그에 th 태그들로 되어 있네요. 근데 th 태그들은 부트스트랩에 보면 th 태그는 여기 부분 부트스트랩에 보면 th 태그는 텍스트 얼라인이 레프트로 잡혀져 있네요. 얘를 빼면 가운데 정렬되죠. 기본값이 그러니까 부트스트랩의 th 태그는 기본값이 텍스트 얼라인이네요. 그러니까 아 부트스트랩 때문에 내가 센터를 잡아놨는데 그게 안 먹힌다라는 거죠. 요것 때문에. 그러면 얘를 재정의해 줄 필요가 있네요. 예, 요거를 재정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어딨냐 규칙을 복사를 하고요. 그냥 현재 페이지만 적용을 한다면 리스트 페이지에 가서 자 리스트 페이지에 헤더 영역, 헤더 컨텐트 영역에 가서 스타일을 하나 주고요. 현재 페이지에 th 태그를 뭐 규칙을 복사해온 것을 갖다가 넣어놓고요. 얘를 센터로 돼 있는데 얘를 레프트로 돼 있는데 부트스트랩을에서 제정한 기능을 센터로 재정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트스트랩에서 레프트로 정의돼 있는데 그거를 제가 다시 센터로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th 태그는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의 조회수가 이렇게 가운데 정렬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아직 만들지 않은 보드 뷰라고 하면 안 되겠다. 그냥 뷰라고 했죠, 우리가. 보드 뷰라고 하지 않고 뷰 페이지 리동해라.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모양 꾸미는 거는 그냥 쫙 살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그리드 뷰안 쓰고도 충분히 그냥 MVC 스타일대로 그냥 모델 개체 넘겨서 속성에 담아서 넘겨서 여기서 이제 순수 테이블 태그로 모양 만들어도 돼요. 그렇지만 그건 어쨌든 MVC 때, 에이스땐 코어 때 제가 많이 보여드리니까 일단은 웹폼은 웹폼에 맞게 그리드 뷰를 사용해서 이렇게 리스트 페이지를 한번 기본 모양으로 꾸며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글쓰기 페이지 가서 글쓰기 페이지 링크 안 만들었네요. 모양만 만들었고 항상 기능은 내비게이트 URL. 내비게이트 URL은 아직 작성 중인 write.asp.exe 페이지로 이동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렇게 write.asp.exe 페이지 아직 안 만든 거 글로 가겠죠. 그래서 write.asp.exe 페이지에서는 다시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글쓰기 이동하는 게 아니라 글쓰기 전에 이동하는 걸로 잠깐 링크 만들어주면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쓰기, 그래서 리스트, 글쓰기 리스트, 글쓰기 리스트 이렇게. 그래서 리스트에 그냥 기본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한번 시켜봤어요. 그냥 제가 아직 글쓰기 페이지를 아직 안 만들었잖아요. 리스트 페이지를 먼저 만들었고요. 그 리스트에 들어가는 데이터는 제가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넣어봤고요. 근데 수작업으로 데이터 넣어보는 과정에서 제가 박하 형식, 데이터 형식을 다시 엔박하, 엔박 캐릭터로 변경을 했다라는 거. 뭐 그렇게 중간에 어떤 내용들을 하나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list.aspx 페이지에 대한 유저 인터페이스는 뭐 기본적으로 이 정도로 놔두고요. 그다음에 코드는 간단했죠. 의외로. 예. 코드는 간단했습니다. get all method 이미 리파지토리 쪽에다가 비즈니스 로직 댁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레이어 는 이미 그 get all method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서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리파지터리 get all method 요거 사용하는 거는 웹폼, MVC, 뭐웹 API, ASP.NET Core에서 다 똑같이 사용합니다. 예. 제가 그래서 데퍼드넷을 좋아하는 거는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요, 에이스펜넷 4.6과 에이스펜넷 코어 1.6, 즉 에이스펜넷의 모든 영역에서 똑같은 API를 요거 get all 메소드로 이렇게 가져다 쓸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놓고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 ASP.NET의 여러 개 프레임워크, 여러 개, 이제 그 단계에서 호출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첫 번째로, 기본형 게시판의 리스트 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